행복한 월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지금은 이찬원 시대. 우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트롯계에 이런 귀염둥이는 없었다. 찬또배기 이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정말 20년 지라시의 청자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요? 네네. 반갑습니다. 이찬원 씨. 저 정말 지금 라디오 시대에 제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께 간절히 정말 요청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또 성사가 됐고 두 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네,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야말로 또 이찬원 씨 팬일 수밖에 없는 게 이찬원 씨가 노래면 노래 또 예능이면 예능 그쵸. 진행을 너무 또 잘하시니까 그쵸. 대세죠. 대세. 아유 가찬이십니다. 네. 근데 방금 찬원 씨가 여기 나오고 싶다고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닌 걸 아는 게 네네. 제가 또 연기 씨랑 친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연기 씨가 몇 번을 얘기해 줬어요. 아 정말 이찬원 씨가 여기 나오고 싶어 한다. 정말 나오고 싶었어요. 네. 오 감동이다. 아니 우리가 뭐라 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사실 한 20여 년 전부터 제가 초등학생 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네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공부 학업에 좀 전념하라고 TV를 좀 끊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라디오를 안테나 줄을 만큼 올려가지고 잘 들리는 쪽으로 가서 어머나. 4시부터 전임 DJ분들 계실 맞아요. 때부터 와, 역시 지라시의 위용이네. 네, 4시 네. 5분부터 6시까지 이 지금 라디오 시대를 얼마나 그렇게 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꼬맹이가 진짜. 네네. 어머 진짜 보석이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야말로 와. 지라시의 등에 업혔네요. 정말 네, 이런 또 호화로운 대접을 받게 됐는데 네. 컴백 쇼케이스 무대 어땠어요? 잘 끝내 하셨어요? 네, 잘 끝냈고요. 네네.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 사실 제가 이 트위스트 고고라는 곡을 네. 원래 한참 전에 발표를 했다가 이번에 또 오랜만에 또 후속곡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맞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아, 아 노래 그, 너무 인기 많았어요. 4개월 동안 했던 네. 전국 투어도 잘 끝났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4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국 투어를 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말랐구나. 아,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 활동 준비하면서 일부러 좀 빼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저는 뒷모습을 봤는데 네. 아까 사연하실 때 뒷모습 네. 봤는데 학다리야, 학다리. 아이돌. 아이돌이나 가질 수 있다는 네, 바로 그 날씬해. 체형.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 시작부터 이제 이찬원 씨의 변천사를 봐온 입장에서는 야 황골탈태도 이런 황골탈태가 없었다. 용됐죠. 그때에 비하면. 아니 그때도 참 정이 갔어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약간 뚝배기 같은 네네네. 그런 구수한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연예인이다.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들면서. 오히려 두 분을 뵙는 게 연예인이라는 네. 생각 드는 게요. 저는 정말로 원래 정말 이 일상에서 힘든 국민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감동과 웃음을 주시는 희극인 선배님들 정말 존경하거든요. 저는 정말 좋아하고 저는 사실 정선희 선배님 너무 뵙고 싶었는데 처음 뵙고 어때요? 실물 누나한테 실물 정말 예쁘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의 동안 외모시고요. 맞아요. 저분은 진짜. 어제 대본 받으신 분 같아요. 말씀도 순수리 너무 유려하다. 이 말씀에 다 진심이 느껴지니까 반박을 못하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맙네. 문천식 선배님은 네. 기억을 당연히 못하시겠지만 네. 한 10여 년 전 한 10년 더 됐나요? 그때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오, 사실. 언제 만났어요 천원 씨 우리?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쯤에 진짜? 선배님께서 저희 학교에 네. 강연을 와주셨어요. 대박.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앞줄에서 들었던 기억이 진짜? 납니다. 네네. 아, 대단하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강연은 무슨 주제로 강연을 뭐, 했어요? 그냥 뭐 학생들 뭐 꿈을 가져라. 맞습니다. 이런 거. 진짜 네. 요새는 그 유혹의 기술 이런 거. 아유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천원 씨 팬들이 얼마나 많이 들으시는지. 그땐 건전했구나. 저 그리고 진짜 애청자인 게 요즘은 계속 정선이 그리고 잘생긴 문천식의 라디오 시대로 많이 그렇지 몇 번 안 했는데 그걸 다 들었어요? 네네 저는 오며가면서 이 시간대쯤 제가 차를 타면 항상 지금 라디오 시대를 지금도 듣거든요. 내가 헛소리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네, 또 옆에 선배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다 들었네 찬원 씨가. 큰일 났네. 아, 진짜 오늘 이찬원 씨와 함께하는 시간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 노래를 또 자랑을 또 해야죠. 네네. 그렇죠. 네. 트위스트 고고. 네네. 트위스트 고고는요 사실 좀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시원하게 네. 즐기시라고 만들었던 노래인데 네. 약간 이제 무더위가 조금 식혀지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조금 더 일찍 활동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네네. 불가피한 또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가 됐지만 또 네. 많은 분들께서 많이 또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스트 고고 이게 지금 첫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노래가 후속 활동곡으로 뽑힌 이유라면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이 곡을
조금 메인으로 밀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발매했을 당시가 겨울이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트위스트는 겨울엔 네. 좀. 그렇죠. 아. 이제 이 노래 가사 보면 바다로 떠나자, 산으로 떠나자, 강으로 떠나자, 계곡으로 아. 떠나자 그러는데 힘겹네.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여름쯤에 우리가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자라고 네, 네. 미리 계획을 해두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다시 한번 이 노래로 아,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군요. 춤을 또. 아, 네네. 어? 댓글 보니까 뭐 임찬원 씨. 춤왕. 춤을. 춤신 추망. 아, 연습을 얼마나 한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작년에 그 영탁 씨 지라 씨 나오신 것도 봤는데 네. 사실 뭐 영탁 씨나 저희 멤버 중에 뭐 김희재 씨 이런 분들은 춤을 되게 잘 춰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춤을 못 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곡을 위해서 네네. 정말 한 두 달 동안 열심히 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연습벌레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큰 발전은 없고요. 아, 그래도 연습은 못 이겨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뛰어난 또 박자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재주가 많아요. 이번 정규 앨범에 자작곡도 있다면서요. 네, 어머. 맞습니다. 네. 제 노래 중에 온해언사라고 이게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온해언사. 네, 온해언사.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라는 아~ 제가 팬들에게 불러주는 어떤 유행어 비슷한 온해언사. 온해언사. 좋다. 제가 직접 이제 팬들 위해서 한 곡 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배라고 네. 이제 제가 또 종종 이렇게 또 술 한잔 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어머, 또 애주가로서 네, 네. 바빠서 잘 못 드신다면서요. 요즘 또 바빠가지고 네. 술을 많이 못 마시고 네, 들었어 들었어.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건배라는 곡을 또 한 곡 썼습니다. 야, 야 이렇게 정말 다재다능하고 또 팬들을 알뜰하게 챙기고 아까 또 우리 챙겨주는 거 봤잖아요. 맞아요. 찬원 씨 한번 만나면 야 진짜 절대 잊지 못할 그런 각인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죠. 기억력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연예계 이쪽 분야로 되게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요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제가 저 무대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실에서 네, 막 진행을 하고 또 마침 제가 뭐 네. 김동건 선생님이 된 것처럼 진행을 하고 혹은 또 무대에 선 가수가 된 것처럼 이야, 노래를 준비됐네. 따라하고 찬원 씨도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을 몇 번 나갔죠? 네 번 나갔습니다. 와, 내가 다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촬영상을 네. 초딩 때부터 맞아 맞아 애기 때부터 애기 나왔던데 때부터. 그 초등학교 처음... 6학년 때 나왔고요. 깜짝할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예비 중학생 때 한 번 또 네. 고등학생 때 한 번 대학생 때 한 번 대단해요. 초중고 대를 다 나왔어요. 와 그래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 33년째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를 네. 일반인 참가자로 나오는 건 네가 최고 기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노래자랑이 어찌 보면 역사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찬원 씨 인생이 갈아져 있는 네네. 전국노래자랑 뗄래야 뗄 수 없네요 진짜. 사실 비연예인으로서 아마추어로서 제가 네. 한 15년 전에 송혜 선생님 생전부터 계속해서 참여를 해왔었고 이번에 최근에 또 아, 네. 김신영 씨가 네. 새로 또 MC로 발탁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김신영 씨가 MC로 발탁되고 나서 이번에는 초대 가수로 하게 된 거예요. 좀 남달랐겠다. 감회가 너무 새롭고. 그럼 다섯 번째 그 무대 서는 거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무대였죠. 그렇지만 다섯 번째는 이제 일반인이 아닌 스타로. 가수로. 맞습니다. 스타로. 아. 그래서 원래 일반인분들은 하수에서 등장을 하는데 가수분들은 상수에서 등장을 하죠. 무대 오른쪽 왼쪽. 네네. 오른쪽 왼쪽. 저는 이제 왼쪽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때의 어떤 제 소회와 감회는 저 진짜 등장하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바로 왼쪽에서 등장하려고 그 전 인생을 갈아 넣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왼쪽에서 등장하려고 진짜 이 진짜. 15년, 20년을 트로트만 줄고 팔았거든요. 멋지다, 이찬원. 감사합니다. 그 뚝심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참에 우리 이찬원 씨의 신곡 네. 트위스트 고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 신나 신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처진 마음 부스트업 시키는데 이만한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아, 정말 좋은 게 찬원 씨가 목소리가요. 네네. 뚫어요. 아 감사합니다. 중저음에 뚫어. 아 정말요? 신기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약간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쨍쨍거리고 하이톤보다 중저음을 좀 선호하거든요. 네네. 정선희 씨가 이제 본인 스스로 짝다구리 목소리라. 예. 네, 저는 제 목소리가 싫어요. 아 정말. 네. 근데 저는 너무 좋은데. 저는 제 목소리가 너무 싫어서 낮은 음을 좋아하는데 이찬원 씨는 낮은데. 음습하지가 않고 되게 맑고 경쾌해요. 맞아요. 이게 쉽지 않은 조합이잖아요. 묻어나. 그런데 사실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이렇게 중저음이고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다 보니까 네. 오히려 조금 하이톤에 계시는 정선희 선배님처럼 이런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 저 사람 참. 바로 못 가진 걸 또 이렇게 칭찬하네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정치할래요? 잘할 것 같아.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네. 아, 너무나 겸손한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네. 차라리 가요 무대 같은 곳 가면
네네. 뭐 또 좀 잘 나가는 선배들도 네. 또 대기실이 부족해서 막 차에도 있고 그런다면서요?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대기실이 없어서 차에서 윤정 씨도? 네네. 와. 장윤정 씨가 데뷔한 지 벌써 25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윤정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라도 대기를 하는데 저는 대기할 틈 없이 선배님들, 피디님, 작가님, 감독님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느라고 대기할 시간 자체가 없죠. 그렇구나. 인사하다 네. 못 풀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 어떨 땐 너무 인사해서 가라앉은 잠길 때도 있고.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저희가 이제 뭐 이찬원 씨도 그렇고 뭐 꽤 오래전에 영탁 씨도 모시고 근데 지금쯤이면 왜 정말 이렇게 고개만 까딱할 수 있거든요.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 폴더식 인사를 해요. 아유, 아닙니다. 너무 예의 바르게. 그래서 아, 진짜 흠 좀 잡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그러니까. 완벽한데. 아유, 감사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겸손하다고? 그러니까 이찬원 씨 씨도 막 배꼽 네, 인사하잖아요. 방송 전에도 사이드 다 하시고. 그래.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지금 찌면 조금 침 좀 뱉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아유, 겸손하지? 그래도 뭐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신인이기 때문에. 아 너무 과한 겸손. 그럴 수 좀 풀어요. 네. 아 이맘때 문천식 씨는 진짜 아유. 아니 좀 지난이죠. 우리 찬원 씨의 매력을 더 알아볼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 이름하여 스피드 질문 고고. 오 스피드 질문. 뭐 얘기해? 화살촉이에요. 나름 화살촉. 준비한 거예요. 네. 제한 시간 60초 드리는데요. 네네. 시간 내에 대답한 개수만큼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 그러면... 한 개만 대답하시면 네네. 한 명이고요. 오. 우물쭈물 안 하시고 10개 대답해버리면 10분께 선물 갑니다. 부담되겠다.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하겠습니다. 아, 지금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바로 얘기해야지 유리하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드릴게요. 만약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럼 빨리 패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피드 질문 갑니다. 고고! 굉장한 주당으로 소문나 있죠. 또 다른 주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셋 중 순위를 매긴다면 영탁, 이찬원, 임영웅. 오. 둘 중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없는 폐가 또는 발 아래 10m 흔들다리. 발 아래 10m 흔들다리. 오. 맛집 줄 서서 먹는 스타일, 그냥 옆집 가서 먹는 스타일. 그냥 옆집 가서 먹는 스타일. 나는 연애 상담에 자신이 있다 없다. 있다. 오. 둘 중 더 듣고 싶은 말은 귀엽다, 섹시하다. 귀엽다. 오.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30일간 집에만 있기. 오. 또 30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기. 30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기. 오.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살까 말까 담아둔 물건은? 후라이팬.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 된다면 궁녀를 짝사랑한 왕 또는 싸가지 없는 재벌 2세. 궁녀를 짝사랑한 왕. 아이돌 그룹에 합류할 수 있다면 어떤 그룹? 더 보이즈. 오. 데뷔 전 안 해본 알바가 없다고 했는데 가장 소질 있었던 일은? 찜닭집. 이상형은 나이 상관없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10살 연상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우와, 이 사람이 피처링 부탁하면 무조건 간다. 누구일까요? 이명웅. 아~ 마지막 질문 답변 누구였 진짜 놀랍다. 이명웅 씨. 이명웅 씨. 네네. 그렇죠. 그렇죠. 11개를 맞췄어요. 그럼 정말요? 선물 갑니다. 와 다행입니다. 맞췄다기보다는 예, 대답을 해주신 덕분에 11분께 햄버거 세트 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원 씨 이름으로 쏠게요. 햄버거 세트 갑니다. 아유,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이것도 캡처하면서 보관하시겠다. 네. 근데 망설임이 없어요. 진짜. 원래 아, 좀 선택을 할 때 망설임 없이 결단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뭐 크게 주저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주사가 있다면? 애교 많이 부려. 어머 어떡하니? 네, 혀 짧아지고. 어머 세상에. 지금도 귀엽고 매력인데. 어머 근데 세상에. 아 뭐 이 차 더 마시러 가장 뭐 이러고 가장 막 그래요. 네. 어머. 정선우 씨 돈 낼 판인데 지금. 카드 꺼내. 나 지금 카드 3개 꺼냈어. 체크카드까지 다 꺼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이찬원 씨가 워낙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도 네. 좋아하고. 네, 맞아요. 너무 좋아하죠. 네. 그 연애 상담에 자신이 있다 없다 해서 이따를 과감하게 제가 그냥 네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게 너무 놀랐어요. 사실 연애를 실전에서 많이 못해본 사람이 이론적으로 되게 빠삭해. 맞아. 상담은. 그죠? 네네네. 네. 아, 지금 어린 시절부터 행보를 쭉 봤을 땐 연애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으로 봤구나. 책으로 본 스타일이죠. 그럼 광고 듣기 전에 바깥 이찬원 씨의 지금의 이상형은? 지금의 이상형은? 뭐 외모적으로 봤을 땐 좀 청순하고 마음은 저랑 유머 코드라든지 공감대가 좀 잘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그 코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유머 코드 네. 개그 코드 되게 중요하게. 청순하고 웃기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자 광고 듣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트롯 귀염둥이죠. 이찬원 씨와 특별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찬원 씨가 아이돌 그룹에 합류할 수 있다면 더보이즈 합류하고 싶다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더보이즈 그룹에 친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 많아요. 뭐 상현 씨도 그렇고 뭐 학년 씨도 그렇고 친한 친구들도 좀 있고요. 아. 뭐 저는 이제 나이대가 아직 20대
20대 후반 20대다 그렇죠. 보니까 어리죠. 아이돌 친구들이랑 좀 많이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제일 친한 그중에 제일 친한 더보이즈 친구들. 네. 아이돌 노래도 꽤 커버를 또 하시고 네, 가끔씩. 예능에서 네, 네, 맞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가찬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춤을 못 춘다고 하신 분처럼 진짜 리듬감이 몸에 딱 배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야, 요즘은 한 장르만 잘해서는 안 되는 시대구나. 그렇죠. 네. 우리는 옛날에 데뷔하길 잘했어. 지금 못해요, 누나님. 네, 대충이 안 돼. 안 돼. 요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찬원 씨. 네네. 팬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하나 있어요? 찬원 씨 때문에 살아가요. 이런. 어머. 네. 오, 진짜. 이제 나이가 한 60이 넘으시고 자제분들을 이제 결혼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갱년기도 오고 약간의 우울감. 네네. 허무함. 네네. 정말 그때 너무 우울감이 컸는데 찬원 씨를 만나서 제가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대박. 들었을 때. 근데 진짜 정말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치료제인 것 같아요. 이찬원 씨는 학창시절에 누군가 때문에 그 아이돌을 삼아서 그 네. 사람 때문에 살아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우상이었던. 있었죠. 있었죠. 저는 정말 너무 많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베이비복스, 뭐 소녀시대, 우와. 원더걸스 이런 분들 계셨는데 네.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도 저는 네. 김연자 선배님이 2010년도에 한국에 복귀를 하셨는데 와. 그때 복귀를 지금은 라디오 시대로 복귀를 하셨어요. 맞아요. 첫 라디오. 기억나요? 와 진짜요? 맞아 기억나요 저는. 그때 10분 내로를 부르시는데 그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야 진짜 이찬원 씨 DNA 뼛속까지 다 트롯이 흐르고 있다. 네. 그리고 찬원 씨 말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 없어요. 없어요. 줄줄줄 나와. 블랙박스예요. 친구들 간에서도 기억력 하면 이찬원이죠. 아무래도 좀 이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기억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뭘 판다면 문천식 씨랑 저랑 지금 카드 꺼내 샀어요. 진짜. 매진 치기 전에. 야, 이 사람 다방면에서 능력 있고 사람을 끄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찬원 지금 성장기에 한 번씩 왜 세련됐다는 핑계로 여러 음악을 듣잖아요. 맞아, 막 헤비메탈. 뭐 R&B도 들었다잖아요. 다른 길로 갈까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주위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님도 좀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나이 또래 좋아하는 노래를 좀 따라 부르고 그 유행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주위의 친구들도 항상 왜 그런 노래 들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래도 트로트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찬원 씨가 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찬원 씨는 이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그냥. 아 정말요? 그죠? 저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돌아가신. 네. 남인수 선생님 노래 듣고 현인 선생님 뭐 비 내리는 고모리 신라의 달밤 럭키 서울 이런 노래를 듣고 고복수 선생님의 뭐 타향살 김정우 선생님 눈물 젖은 두만강 와 진짜 이런 노래를 들었어요. 대박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우리가 모르는 분도 계셔 지금. 깜짝 놀랐어. 부끄럽다. 아, 찬원 씨 괜찮으시다면 또 라이브 한 곡 청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제가 네.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면역 떨어져서 목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도 아닙니다. 불구하고 네네. 이찬원 씨의 노래 중에 진짜 많이 신청곡 들어오는데 밥 한번 먹자. 네 맞습니다.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라는 예. 노래가 있습니다. 예. 자 올해 2월에 나온 곡입니다. 이찬원 씨의 밥 한번 먹자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 와 매력 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깡패야 깡패. 잘하십니다. 음원 깡패, 목소리 깡패. 지금 뭐 노래만 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예능에서 여러분과 얼마나 교감을 많이 하고 지금 예능 MC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진짜 잘해요. 네. 보통 자기가 할 말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잘 못 듣는데 제가 그래서 와 여우다. 그랬던 게 저희끼리는 이제 업계 용어로 네네. 여우다 이거는 맞아요. 칭찬이에요. 아, 선수끼리 보면 알잖아 사실. 야 이찬원 여우다. 저거를 다 듣고 들을 말을 딱 간추려가지고 할 말을 뱉어내네. 야, 저게 한두 번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했더니 그러니까. 아까 들으니까 김동건 씨부터 연습을 하셨더라고. 맞아, 대단해 진짜. 저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네. 두 분이 더 존경스러워요, 진짜. 어머, 저봐. 아니 사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을 다 가져갔어, 내 마음. 저는 녹화 방송에 특화되어 있지만 두 분은 생방송까지 섭렵하셨습니다. 나 자존감 높아지는 거 봐. 찬원 씨 매력이네요. 그게.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네. 우리 트롯 요리 왕자 이찬원 씨가 지라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어울리는 음식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네네네. 야, 이거 기대가 됩니다. 네. 사연 소개해 볼게요. 보죠. 아, 1호
8534님이 선인우님 천식형 부모님께서 시골 할머니 댁에 가셔서 이틀 동안 집이 빕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안 되는데. 왜? 좋겠죠? 아무튼 처음으로 집에 초대하는 건데 많이 떨립니다 하시면서. 어때요? 천원 씨 여자친구 집에 초대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없지. 네네네. 방송만 하는 분이. 네네. 한 번도 없고 제가 뭐 데뷔하고 나서는 네. 이성 간의 어떤 교류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네. 너무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눈이요? 되게 맑아. 그늘이 없고 탁함이 없어. 아 대박. 정말요? 소년이야 소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뮬레이션 돌려봐요. 네네네. 이찬원 씨가 여자친구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네네. 부모님께서 이제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이틀 동안 집이 벼요. 네네. 자 요리. 아무래도 저는 뭐 이분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신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시는 거 보니까 20, 30대 좀 젊으신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인우님 천식이 형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3초 3초.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크림 파스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혹시 레시피도 알려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만약에 생크림이 있다면 생크림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서 빨리 소비해야 되고요. 그래요? 우유와 생크림 1:1 동비로 넣어서 이제 소금으로 적당히 간하시면 되고 후추 톡톡 뿌려 넣으시고 슬라이스 치즈 한 두 개 넣으시면 루가 만들어져요. 크림 소스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그냥 파스타면 소금 한 꼬집 넣고 파스타면 삶아서 크림 소스와 같이 함께 볶아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생크림 없으면 생크림 없이 그냥 우유를 많이 넣어주셔도 돼요. 대신 치즈 좀 많이 넣고 간 더 하고. 아니 천원 씨 어떻게 다 알아요? 저는 네.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해요. 만들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자가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 잠깐 좀 쉴 때도 집에서 해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동안에는 바빠서 못 해먹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 막 해먹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아, 어메이징하다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한 20년 이상 음식점을 맞아요,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예. 제가 또 보고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현장 학습을 하셨지 뭐. 성실하구나. 배울 게 너무 많네 오늘. 아니 크림 파스타를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또 먹은 것 같아. 나 좀 약간 텁텁한데 김치 있어? 그러게 삐까시킬 뻔했네. 자 6052님. 네. 아우 일주일 동안 남편 도시락 싸야 돼요. 아유 힘드시겠다. 회사가 급식업체를 바꾸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아 점심 도시락 싸줘야 되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네. 아 도시락을 싸야 되는 상황. 일주일 동안. 도시락은 또 참아서 반찬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반찬 한두 개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도시락 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종종 제가 시간이나 할 때 도시락을 싸서 저희 스태프들이랑 가끔 나눠 먹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종종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조만간 2,000원 다시 팩 나오겠는데? 육수 아니, 다시 팩? 예, 보통 분 아닌데? 그래서요? 그래서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추천해드리면 제가 최근에 만들어서 지금 집에 둔 게 있는데 달걀장조림. 네. 달걀장조림. 달걀장조림. 맛있어 맛있어. 밥도둑이지.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장조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달걀은 소비기한이 한 달 남짓 한 달이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유통기한 임박한 거를 삶아요. 진간장 한 400g 넣고 액젓, 멸치액젓 해도 되고 참치액젓 한 100g 넣고 그리고 다시 육수 한 200g. 네. 근데 진짜 짜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육수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육수를 넣어서 적당한 간을 그게 해서 맛있어. 네, 맞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육수 넣고 대파 네. 내지는 쪽파 썰고 양파 썰고 홍고추 청양고추 썰어가지고 넣어서 하루도 아니에요. 한 6시간 12시간 정도 하면 간이 싹 배이거든요. 그러면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저는 이혜정 씨 나왔을 때도 이 정도로 요리에 몰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빅마마 이혜정 씨 나왔을 때도. 예. 와 근데 진짜 몰입 확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간장 냄새 맡았어 난 지금. 그죠. 나도 지금 천원 씨 빈틈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없어 없어. 그리고 왜 예전에 보니까 간장을 끓여놓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만능 간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만능 간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는 최근에 좀 빠진 게 액젓이에요. 액젓. 그 간장. 액젓에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그런데 이 간장을 그냥 끓이면 안 되고 무 넣고 대파 숭덩숭덩 썰어놓고 시원하게 해서 액젓을 그 간장량의 한 3분의 1 정도 같이 넣어주면 네.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오, 그거 괜찮다. 네네, 정말 맛있어요. 액젓 못 써요, 그러면? 저는 참치액젓 주로 많이 써요. 좋아요. 참치액젓이 섬섬하니. 섬섬한, 맞아요. 섬섬하니 좋아요. 찬원 씨는 요리 프로도 해야겠다, 그죠? 지금도 아직 나오고 계시지만. 지금 시간이 네네. 없어, 시간이. 전문 요리 프로를 한번 하셔야겠다, 그죠?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지금 요리 프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백종원 씨 위험한데요. 지금 백종원 씨 위험해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만 더 할게요. 0808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네. 매일 지라시 들으면서 퇴근하는 60대 아저씨예요.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몸이 피곤한데 집에 가서 안주에다가 소주 한잔 탁 털어먹고 잘 거예요. 아. 청취자분도 파이팅 하시고 천식씨 안주 추천하세요 하셨는데
저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저는. 네네. 혹시 맛있는 안주? 안주, 안주. 저 최근에 네. 저 원래 옛날부터도 좋아했지만 최근에 너무 빠져서 직접 만들어 먹고 있는 안주가 있어요. 뭐예요? 궁금해요. 닭발. 닭발이요? 닭발. 닭발이요? 아, 귀찮을 것 같은데. 닭발을 아니요. 어떻게 만들어요? 시켜 먹어야지. 무뼈 닭발인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요. 닭발을 일단 한번 그냥 기름에 툭 둘러가지고 반 튀기는 정도로 구워주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문질러만 주면 되는데 그게 고추장 들어가고요. 고추장 들어가는 만큼 고춧가루를 넣어서 더 뻑뻑하게 해줘요. 1대1비. 네네. 그리고 물엿 넣고 그리고 올리고당 넣어서 쨍득쨍득하게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예요? 진간장. 네. 진간장 넣어가지고 간 해주시면 진간장 만약에 좀 짠 거 그렇게 네. 안 좋아하시면 양조간장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후추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쪼물쪼물하면 그게 양념이 돼요. 그 양념을 갖다가 닭발에 묻혀주면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그럼 양념을 내가 해서 먹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맵기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짜기도 그럼요, 그럼. 조절할 수 있는 거네. 맵기는 매운 거를 좋아하면 이제 매운 고춧가루 쓰시면 되고 네네. 아니면 그냥 이제 고운 고춧가루 쓰시면 그냥 맵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 야. 아니면 진짜 맵게 드시고 싶 시다 하면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 가루 내가지고 같이 넣으면 돼요. 와, 난 불닭 양념 소스 쓸 줄 알았더니 인공재료 잘 안 쓰네 전양반. 저는 또 생각보다 시제품 쓰는 거를 많이 안 좋아해서. 그래요? 아, 잠시만요. 나는 나도 닭발 좋아하는데 동네에서 배달시키면 우리 동네는 2만 원 이하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차론 씨는 지금 이거 한 거 얼마 정도 들었어? 방금 저 이거 닭발 500g 하면 거의 한 3인분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닭발 500g 진짜 싸요. 몇천 원 안 하거든요. 아, 네. 양념은 집에 다 있고. 양념은 집에 다 있고. 그러면 해봐야겠다. 이게 3인분을 시키면 진짜 배달로 주문을 하면 거의 뭐 4만 원, 5만 원씩 나오는데 이거 5천 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닭발만 시킬 수 없으니까 계속 이상한 거 시키잖아요. 네. 계란찜 추가하고 뭐 맞아요, 맞아요. 2만 원 넘어.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청년이네. 아니 뭐 소주 한 잔 아니라도 닭발 매니아들 많이 계시니까 매콤한 거 땡길 때 네네네. 간식으로. 그리고 혹시 뭐 닭발과 같이 이제 또 막창 좋아하시면 막창은 이제 우리가 그냥 사서 이제 구우면 되고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원래 막창이 굉장히 유명한데 소스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 소스가 콩된장에다가 미숫가루 넣고 양파가루 넣으시고 콩가루 넣으시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 막창 소스를 만드실 때 사람들이 왜 사먹는 맛이 안 나지라고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사이다. 사이다. 그 들어요? 네네. 소스에 사이다가 들어가요? 사이다가 들어가면 그 막창장, 막창 소스의 단맛, 뭐 설탕이나 다른 걸로 대신할 필요도 없고요. 약간의 톡 쏘는 탄산과 함께 맛있는 감칠맛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엄마가 막창집을 오래 하셨거든요. 와, 대구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뭐 할 말이 없네. 와. 나 지금 먹방 부흥해 온 것 같아. 진짜. 입에 혀뿌리가 뻐근해요. 지금 침이 고여가지고. 아이고. 아, 근데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들으시면서 다 똑같은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콘텐츠가 되게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래 하시겠네. 준비된 예능인. 진짜.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네. 꼭 노래도 오래오래 해주시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진짜 기대가 돼요. 우리 오늘 문자 소개해주신 세 분께 견과류 세트 보내드리고요. 와우, 네. 광고 듣고 와서 아이고 아쉽다. 진짜 아쉽다. 네. 오늘 진짜 음식 정보 더 듣고 싶은데. 더 싶은데. 네. 이찬원 씨와 인사 나눌게요. 이찬원 씨와 함께한 시간. 저는 오늘 이찬원 씨가 왜 그토록 사랑받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확실히 와 이찬원이 이래서 이찬원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뚜렷하게. 그러게요. 저 그리고 앞으로 지라시 자주 불러주세요. 어머 정말 우리는 아이, 그러면 우리 너무 영광이야. 이찬원 씨 바빠서 그렇지. 정말 자주 나오고 싶어요. 이번에 뵙는 것도 얼마나 저희가 망설이다가 풀을 했는데 안 해줄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찬원 씨 우리가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고 아까워서 네네. 멘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네 물론이죠. 이거 녹음했다가 두고두고 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멘트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20년간 들었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라디오는 지라시 듣자. 여러분, 찬원이와 함께 지라시 들어요. 우와! 아, 이거 원래 저희가 준비한 게 약간 음이 달랐는데, 그 가사가 달랐는데, 입에 안 맞으실까 봐. 즉흥적으로 입맛에 맞게 재조립을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두뇌가. 스마트한 청년이야. 정말 서마터하다. 예. 저는 뭐. 더 필요하시다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찬원 씨는 이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네. 정말 수십 년 동안 지라시와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우리 오늘 이찬원 씨 만나시고 정말
정말 기뻐하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거의 지금 한 3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맞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2025년이 30주년 되는 해겠죠. 제가 알기로. 그걸 어떻게 알았어? 95년도 됐으니까 맞아요. 네네. 대박이다. 그럼 진짜 그때도 한번 진짜 제가 그 역사의 이 현장에 함께 있고 싶네요. 박PD! 박PD! 매니저분한테 얘기해. 천원씨가 분명 2년 후에 특집도 나오시기로.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2년 사이에도 많이 많이 불러주십시오. 아 진짜 좋아요. 최고의 가수 최고의 예능인 멋집니다. 우리 이찬원씨와 함께한 시간 예. 너무 소중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그저 건강이만 예, 건강이만 계셔주세요. 두 분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저희 애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목소리 많이 들려주십시오. 감동 감사합니다. 최고의 천연과 함께했습니다. 찬원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려야죠. 매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